경남 권영한의 이야기. 이 시간에는 회나무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회나무는 아주 큰 교목입니다. 그리고 이 회나무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아주 그 정원수로서 아주 옛날부터 존중받던 그런 나무입니다. 그러면 이 회나무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봅니다. 조선시대 풍수지리학의 대가인 이성지가 영남지방의 산세를 조사하고자 경상도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.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흥해를 지날 때 동해의 명산인 비악산 전상에 올라가서 흥해 분지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과연 천년 예 고을의 명성지구나 하고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성지는 그 시절 당대의 이름날 풍수요 어전 관상감의 높은 신분의 귀한 사람이라 흥해 군수도 그를 소홀히 대접할 수가 없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. 좋은 접대를 받는 그 연석에서 이성지가 흥해 군수 이하 여러 참석들에게 말하기를 흥해는 반드시 다풍지리며 즉 풍의 그 기운이 많다 이 소리입니다. 다풍지리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5대 이상 그 자손들이 세거할 곳이 못 된다 하고 말을 하였다 합니다. 그 이후로 흥해의 지세와 지리를 잘 살펴보니 먼 옛날 선사시대에는 큰 호수였을 것이다. 그리고 수만 년 동안 호수였던 곳을 동편 낮은 곳에 산맥을 절단하여 그곳으로 호수의 물을 흘러가게 하여 평야를 이루게 하였으므로 가뭄에는 물 걱정이 없으나 그 반면에 습기가 많을 것이므로 풍다, 습다의 피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. 풍다라는 바람이 많단 말이고 습다란 말은 습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하여 필시 괴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이어서 그는 이 풍습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집집마다 회나무를 많이 심어야 할 것이다. 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습기를 섭취하여 그 양이 다른 나무에 비해 5배, 6배 되므로 지하의 습기를 제거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회나무는 선신, 즉 착한 신은 그 나무에서 쉬어가지만은 악귀는 해나무를 보면 겁이 나서 감히 범접도 못하는 나무이므로 회나무를 심으면 귀신의 피해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이성지가 다녀간 그 이후 흥해 군수는 온 군의 명령을 내려서 이유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회나무 심기를 권장하여 물 좋고 농사 잘 되고 또한 살기 좋은 적당한 이름난 곳으로 흥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지금도 영일군 민속박물관 내에 회나무와 중서 1리 망천리에 서 있는 회나무는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 채 말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이야기는 내가 사는 안동에도 있는데 맹사성이 안동에 와서 지세를 보니까 과부가 많이 날 지세라 해서 곳곳에 회나무를 심었다 하는 그런 전설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는 회나무에 얽혀 있는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